처리하면서 뒤돌리기 노란 공을 향해서 그렇죠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브릿지가 좀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공 배치가 그렇게 어려운 배치는 아니에요. 네. 자, 다시 하실 수만 없다면 연속 뒤돌리기 네. 득점 옆돌리기 부드럽게 네 득점. 좋습니다. 네. 아, 좋은 경기 했죠. 네. 자 이건 강력하게 맞춰봤는데요. 자 힘이 맞고, 있을까요? 단 쿠션 그리고 네. 아 건드렸어요. 어 지금 네. 뭐 이런 공격까지 성공이 된다면 빗겨치기 짧게죠. 피해냈어요. 그리고 네. 어, 네. 일단 스코어 7대 0을 만들어놓고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폴리크로노플러스의 초구 네. 아, 첫 번째 이닝 한번 만나보시죠. 자, 네. 그나마 성공이 됐고요. 연속 득점을 노려봅니다. 네. 코너 쪽에 볼링. 선수들에게 그런 것들도 시합에 영향이 조금씩 있어요. 맞습니다. 네. 타스데미르의 두 번째 이닝. 뒤돌리기. 네, 정확하죠? 네, 왼쪽에 당점을 두는데요. 네. 약간은 밀리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네. 네. 내공을 확실하게 느리게 보냈죠. 그러면서 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직접 공략이죠. 네. 득점. 네. 좀 실망스러운 표정이. 그렇네요. 그렇죠. 연속 득점을 노려봅니다. 타이쿤 타스데미르. 네. 애초부터 두껍게 끌어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란 공을 향해서 나아간다. 자, 쿠션 맞고 네. 그대로 득점. 타스데미르 선수가 아마 보시죠. 아 정말 자 이게 힘이 받고 있어요. 네. 네. 14대 3. 네. 두껍게 쳐서 굉장히 긴 각으로 출발. 워낙 경험이 풍부하고 뛰어난 또 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풀어냅니다 지금. 자, 이것도 9개 깊숙이 들어가야죠. 네, 정말 안정감이 있습니다. 네. 정확한 것 같지만 네, 50대 28이었는데 네. 아, 네. 또 하나의 득점. 네. 애써서 풀어내는 것들이 꼬박꼬박 성공이 되면 자연스럽게 감각이 다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딱 타이푼 테스데미르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공들도 마음 놓고 칠 수 없는 게 이걸 또 자랑해야 됩니다. 네, 자신 있는 스트로크를 해서 코너에서 네, 옆돌리기 득점이 됐어요. 득점을 노려보는 타스데미르 옆돌리기 긴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결코 쉽다고 표현할 수 없는 공인데요. 네. 네, 좋습니다. 좋은데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네, 해요. 네. 근데 타이푼 선수가 그렇지 않고 집중하는 모습을 봤는데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너무 평온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주 평온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5득점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 50점제 절반 25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브레이크 타임 끝나면 네. 들어가게 되죠. 점수에서 워낙 앞서 있다 보니까 좀 운영을 하게 되는 타이푼 선수의 모습이었죠. 지금 3연속 공타를 끊어내기 위한 그 득점. 득점 됐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나오고 말았습니다. 비교적 쉬운 공이죠. 네, 네. 득점. 한 2, 3이닝 안에 이 니코스 선수가 좋은 득점을 해줬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퍼펙트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자, 이번에는 네. 그렇죠. 사실은 변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네. 다 됩니다. 네. 그걸 수행을 해내네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게 이제 감각화되는 거죠. 자, 이제 30 득점 고지를 노려봅니다. 타이푼 타스트미를 횡단으로 가보는데요. 네, 정말 오늘 안정감 있게 공 다닙니다. 네. 네. 또 하나의 득점. 자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루틴 자체가 하나도 지금 지켜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지만 네네.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면에 정말 쉽게 그렇죠. 조금 힘이 들어간 상황인가요? 들어올 수 퍼져서 있을까요? 네. 됐습니다. 밀리는 네. 두께를 선택을 하든지 네. 밀리는 걸 선택을 했네요. 네, 그리고 좋습니다. 정확하게 워낙 좋다 보니까 회전이 이용되기 전에 쿠션에서 튀어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네. 일단 정말 아깝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공을 먼 거리에 있는 빨간 공을 겨냥을 했네요. 지금 이게 네. 자, 두께만 잘 맞춰주면 감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 네. 돌리기 대회전입니다. 36대9. 피해냈어요. 키스도 절묘하게 빠져주네요. 물론 저렇게 빼기 위해서 그리고 힘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도 짧은 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얇은 두께 부드럽게 네. 점이 다른 선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정말 교과서처럼 예비 동작과 치는 동작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선수예요. 그게 참 이 잘 들어맞을 때 정말 보기가 좋죠. 네. 지금 정말 모든 게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죠. 스코어는 39대9. 30점 차. 또 하나의 득점. 체육관 환경도 좋고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의 상태도 좋기 때문에 선수들이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옆 돌리기 득점. 하고 나면 20점이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4점, 5점, 6점, 7점 이렇게 나가는 건 정말 무섭죠. 네. 네, 속도가 뒤쪽으로. 충분하죠. 네. 자, 이미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네. 지금. 그리고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쉽지 않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수비를 하고 그런 것들을 두 선수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펼쳐 이 헤쳐 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네. 이번에도 빨간 공을 향해서 네. 직격합니다.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44대9. 반대편으로 돌아서서 이 빨간 공 할 수 있었는데
모양은 비슷하지만 비껴치기로 성공을 시키네요. 두께 실수도 전혀 없습니다. 아, 네. 뻗는 동작으로 힘이 딱 가해지는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네, 지금은 네. 자, 대회전 정말 잘 칩니다. 대회전 계속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 예비 동작과 큐가 나가는 동작이 거의 연결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자, 지금 네. 들어간다. 뭐 실전을 연습처럼 하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편하게 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을 향해서 나가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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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돌아 나오면서 네. 생각을 하라. 이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내가 눈을 감았을 때 현실처럼 떠오를 수 있도록 시각화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훈련했던 모든 두께 한번 가봤는데요. 네. 뭐 두께에서는 큰 실수를 횡단으로 가보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네. 네, 간단하게 처리를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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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연속 득점. 뒤쪽에 있는 시간을 한번 체크해 봤었던 달콤 타스템인데요. 리버스를 치나요? 네, 리버스로 시도를 했네요. 회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득점. 네. 네. 뭐 이렇게 마지막 점수를 향해서 네 키스 빠졌고 경기 다가갑니다. 마무리합니다. 네. 네. 아 오늘 정말 멋진 경기였어요. 네.